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 지난 1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의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환 대표와 회계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거래소의 상자는 삼성 바이오가 분식회계를 도모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삼성 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생겨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러한 상장 특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전망입니다.